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가총 바이오 경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바이오 헬스 미래를 위한 정부 R&D 체계 진단 및 처방입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선입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인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과감한 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들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는 범부처 협력 연구에 올해 예산은 2,900억 원이었는데요. 두 배 이상 늘어난 6,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R&D 투자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오 헬스 산업 생태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R&D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청 바이오 경제 포럼에서는 정부 R&D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순에 따라 과총 바이오 경제 포럼 최윤희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바이오 경제 포럼 위원장 최윤희입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우리나라 정부가 선정한 3대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바이오 헬스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정부의 정책 지원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R&D 체계를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4회 바이오 경제 포럼에서는 바이오 헬스 분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의 R&D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정부 R&D 사업 구조를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입니다. 모두들 느끼시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그 재유행에 아주 회오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더욱 그렇습니다만 바이오 헬스 분야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국방 다음으로 많은 정부 예산을 바이오 헬스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선진 각국이 저마다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그 바이오 관련 R&D 예산이 그 1조 7천억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국가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분야를 육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입니다. 투자 방향의 전략적인 설정이나 부처 간의 연계를 강화하지 않은 투자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헬스 분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행 정부 R&D 체계를 진단하고 보다 나은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오늘 바이오 경제 포럼의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럼 준비에 애써 주시고 오늘 또 좌장까지 맡아주실 최윤희 위원장님, 또 발제해 주시는 이명화 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이상원 교수님, 윤건호 교수님, 윤지웅 교수님, 이희윤 연구재단 본부장님, 그리고 묵현상 범부처 신약개발 단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 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늘 코로나가 지금 유행 중입니다. 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발표는 이명화 스태피 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분석 단장을 맡고 있는 이명화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바이오 헬스 미래를 위한 정부 R&D 체계 진단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 R&D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국내 제약사들의 어떤 수출 증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과정에서 국내 진단 기업들의 어떤 선전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에 관심이 크게 증대했고 그리고 정부는 작년 5월 달에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바이오 헬스 분야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바이오 헬스 분야 R&D 예산은 1.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R&D 예산은 증가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R&D 사업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헬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사 중복 이슈입니다. 최근에 감염병 R&D 예산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신규 R&D 사업들이 많이 기획이 되고 그에 따라서 유사 중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그리고 한국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 이렇게 좀 유사해 보이는 연구소들이 등장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병과 비감염병 연구에 대한 균형 이슈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자분들을 만나보면 나도 감염병 연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정도로 감염병 쪽에 많은 연구비가 쏠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연구 균형 이슈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지원의 타당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오 헬스 쪽에 지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합의된 어떤 룰이나 기준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라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지원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일몰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들이 일몰되면서 초대형 사업들이 기획이 되거나 아니면 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소형 사업들이 대거 기획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처 간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유사한 사업들이 통합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연구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진행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그 연구 결과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사업 체계라는 거를 사업 구조라는 것과 그리고 사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라는 이슈로 두 개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라고 하는 거는 계층적인 구조.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나라는 부처 밑에 프로그램 그리고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세부 과제 이런 순으로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에 또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계층적인 구조와 사업 수평적인 사업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사업 구조가 되겠고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사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일단 저희 그 국내 R&D 투자 현황을 먼저 보시면 앞서 이제
R&D 예산이 1.7조 원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거를 예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자들이 받았던 그런 이제 투자 현황으로 분석을 다시를 해보면 2018년에 NTIS 기준으로 바이헬스 부분의 예산들을 이제 살펴본 것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과기부 예산이 가장 많고 복지부, 산업부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별로는 이제 과기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개 분야, 한 개 부문, 한 개 프로그램, 한 개 단위 사업, 그리고 1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은 이제 세부 사업이기도 하면서 17개 세부 사업들을 묶어주는 단위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 과기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제 세부 사업들 리스트인데요. 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 유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 관련된 사업들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런 이제 사업들이 있어서 과기부에서는 이것들을 좀 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과기부 사업과는 좀 다르게 보건복지부 사업은 한 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도 한 개 분야, 뭐 한 개 부문이 아니라 두 개 분야, 네 개 부문, 여덟 개 프로그램, 열 개 단위 사업, 그리고 5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산업부 사업 구조인데요. 산업부도 이제 과기부처럼 이제 한 개 분야, 한 개 부문 이렇게 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식약처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예산 비중은 작은데 요즘에 이제 규제 이슈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비슷하게 이제 한 개 분야, 한 개 부문, 한 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쪽 R&D 사업 구조의 특징은 우리나라 전체 재정 사업들을 봤을 때 이제 전체 재정 사업이 16개 분야, 7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바이오 헬스 부분과 관련되는 이제 분야 부문을 찾아보면 이제 분야로서는 4개 분야, 그리고 부문으로서는 7개 부문이 바이오 헬스 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과기부 그리고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높은 구조라고 보실 수 있는데 표에서처럼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이 이제 세부 사업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이제 뭐 분야나 부문이나 프로그램이나 단위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수가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사업이 타 부처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아마도 2019년에 주요 사업들이 일몰이 되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큰 사업들은 사실 2019년에 일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몰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세부 사업들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직적인 계층 구조 외에 수평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최근에 좀 트렌드는 부처 간에 좀 유사한 이슈들을 묶어서 다부처로 이제 추진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세부 사업 수준에서 다부처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범부처 이제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은 2021년부터는 국가 신약개발 사업으로 이제 다시 출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오 헬스 R&D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이제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보통 층위를 이제 구분합니다. 최상위 층위인 1층위에서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 밑에 있는 산하 조직들, 그러니까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그리고 바이오 특별위원회, 이런 이제 기구들이 전체적으로 R&D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이제 사무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가장 최상위 단위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 쪽 이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기구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라고 생명공학 육상 기본
생명공학 육성법에 의해서 이제 설치되어 있는 다부처 기구가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보건의료 기술 그 심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심의라 불리우는 그런 이제 심의 기구들이 부처별로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방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바이오 헬스 쪽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R&D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NIH에서 주도를 하고 있어서 바이오 쪽을 이제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NIH 조직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직 구조인데요. 이제 NIH의 산하에 있는 그, 연구소들을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붉은색과 이제 푸른색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질환 중심의 기구들, 그래서 국립암연구소, 뭐 국립안과연구소 이런 식으로 질환에 대한 어떤 연구소들이 이제 오렌지색 계열이라고 한다면, 이제 푸른색 계열은 인간 유전체 연구소, 국립노화연구소 이런 식으로 좀 더 질환보다는 질환을 특정할 수 없는 좀 이제 통합적인 이슈들,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봤을 때 NIH의 사업 구조는 질환 중심의 어떤 연구소들과, 그리고 이제 범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소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굉장히 역사성 있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조직 구조에서 또 생긴 여러 가지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에 이제 NIH 원장실 산하에 공동 기금 마련해서 좀 더 이제 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인데요. 일본은 많이 아시지만 이제 문부과학성, 후생 노동성, 경제 산업성이 주요 부처로 있고, 이제 이 부처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바이오 예산들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변화였죠. 2015년에 그런 어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으로 분리돼서 구분돼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어떤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좀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5년에 AMED라고 하는 이제 통합 예산관리기구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NIH처럼 질환군 중심의 어떤 사업들과, 그리고 통합형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이제 통합형이라는 과제들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드럭 디스커버리라든지 메디컬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그 기술 중심, 제품 중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버티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NIH의 그 질환 중심 연구소들처럼 뭐 캔서라든지 아니면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질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또 살펴볼 것이, 이제 AMED라고 하는 그 독립행정법인 의료연구개발기구라고 하는 AMED 위의 상위단에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 그 내각부에 있는, 그래서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라고 하는 아베 총리가 본부장으로 이제 출범했던 그 추진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본부에서 예산 집행의 방식이나 방향들을 이제 정하고, 그리고 이제 각 부처에다가 그거를 시달을 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이 결정이 되고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곳이 이제 AMED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은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바이오 헬스 쪽의 R&D에 펀딩을 하는 기구들이 146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MRC라고 해서 의료 연구를 하는 위원회가 사실은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핵심적인 기구인데, 최근에 MRC라는 이제 위원회가 UKRI라고 하는 좀 더 상위단으로 이제 통합이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복지부나 산업부 같은 그런 그 정부 부처들 외에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선단체 협회들이 이제 펀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의 바를 보시면 지네릭한 연구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기초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KRI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캔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체리티, 그러니까 뭐 영국에 있는 웰컴 트러스트 같은 그런 어떤 자선단체, 환자단체 이런 데서 지원하는 그런 펀딩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들을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접근했는가를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펀딩 구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펀딩 기관들과 연구 포트폴리오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 연구 분류 체계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류 체계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처럼 하나는 질환 유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연구 활동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질환 유형, 48개 연구 활동 코드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분류를 뭘 쓰느냐 하면 이제 영국의 그 R&D 자금들이 실제 사회적 수요와 잘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 비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쓰는 수치가 달리 수치라고 해서 이제 장애보정 수명, 우리는 뭐 건강 수명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환으로 생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 그러니까 사망을 했을 때 뭐 진료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그 비용이 발생하는가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그 질환별 R&D가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영국은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2007년에 의료연구 전략 조정국이라는 걸 출범을 시켰고 그리고 그 조정국 안에는 보건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부 같은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그리고 웰컴 트러스트라는 굉장히 거대한 펀더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바이오청이 설립이 됐고 그 바이오청의 주요 조직 운영이 이제 보건복지부 그리고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가 조인트 유닛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바이오 헬스 쪽에 주요 위원회들에 참여했거나 아니면은 핵심적인 전략 결정 그리고 정책이나 사업들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전문가들 중심으로 85명에게 회신을 받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쪽 정부 투자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에서 대부분 사실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셨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정부와 민간의 상대적인 투자 비중이 바람직한가라는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제 점수가 높은 것들은 이제 정부가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기초 연구 같은 경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뭐 생명 자원 정보 인프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점수가 높았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아직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점수 낮은 부분들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인데 이쪽은 민간 쪽에서 더 많이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봤을 때 세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사 중복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중간에 있는 여러 부처의 단위 사업들 같은 경우에 중복이 약간 존재한다, 다수 존재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여러 단위 사업들 내에 세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복이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이제 부처 간의 부처 내에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업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일몰제 같은 것 때문에 사업 구조가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 수행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유로는 장기간 안정적인 연구를 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조직들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혁신본부, 생명의료전문위원회, 관계장관회의, 뭐 생명과학종합정책심의회, 바이오특위 이렇게 각각의 이제 조직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평가를 했었는데 일단은 위에서부터 점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혁신본부였고 이제 내려가면서 조금씩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 역할 조정의 장애 요인으로는 이제 부처별로 분절화된 거버넌스가 고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다. 그리고 국가 이익보다 부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부처 이기주의가 문제였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바이오 헬스 부분에 복수의 상위기구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보면 이제 옥상옥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복잡성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상위 기구별로 역할이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R&D 예산 심의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의 심의가 사실은 세부 사업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사업 레벨의 심의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런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프로그램 차원의 심의는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 전체의 R&D를 논하는데 세부 사업은 너무 하위 레벨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팀이 좀 도출했던 정책 제언을 이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 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구조와 거버넌스로 두 개로 크게 봤었고 그에 맞는 이제 정책 대안을 이제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질환 중심의 사업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환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 어떤 철학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물으신다면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 부처마다 각계 부처의 어떤 미션에 따라서 사업 구조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도 이제 현안이 터지면 새로운 사업이 그때그때 이제 생겨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큰 기준, 어떤 그 공통된 어떤 그 룰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사실 아직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질환 중심의 사업 구조입니다. 사실 수요 기반의 정책 실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헬스 부분에서는 사실은 바이오 헬스 R&D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큰 목표가 아마 질환 중심, 그러니까 질환을 극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질환 중심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질환으로 묶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질환을 타겟팅하지 않는 이제 공통 기반 기술을 별도의 축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질환 군별로 이루어져 있는 버티컬한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이제 연구 영역별 연구소들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버티컬하게 이제 캔서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환 중심의 사업들이 있고 이를 관통하는 그 통합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질환 중심의 사업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업 구조 개편은 쉽지는 않은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실 예산 체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접근해 보자라는 게 사실 저희 생각이고요. 이제 성공적으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공통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제 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분류 체계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이것들을 이제 한번 발표를 현황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보건의료 기술을 분류체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질환별, 연구 행위별 이런 이제 R&D 현황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시도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기술과 바이오 헬스라는 것들 사실 영역이 잘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영역 전체를 포괄하고 질환별 현황 분석이 정리화되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단 투자 결과, 투자 현황에 대한 결과가 이제 실제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환 중심의 사업 구조라는 것이 이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단 시범 사업으로 질환 중심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그 질환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그 국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는 이제 국립보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염병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조직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국립보건연구원이 이런 이제 질환 중심, 그러니까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이제 관련 출연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전문관리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어떤 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몰제 관련돼서 사실 일몰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불안정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기획해야 되는 기획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한편에는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분야에 있어서는 일몰제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몰제가 지금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일몰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구, 법적 근거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버넌스 관련돼서 사실 상위 기구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바이오 헬스 쪽이고 그래서 이제 뭐 옥상옥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책의 어떤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가하고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바이오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어떤 복수의 상위 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상위 기구들을 통합하고 그 흩어져 있던 기능들, 그러니까 권한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어떤 조직의 구현은 사실은 강력한 어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사실 2007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 예산 문서들을 보시면 프로그램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실행하는 목적은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단위가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 밑에 단위 사업 밑에 있는 그 세부 사업 위주로 사실은 많은 심의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어떤 그런 심의 절차들이 이제 구축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어떤 심의 절차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뿐만이 아니라 세부사업 위에 있는 단위사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 그 R&D 예산이 제대로 된 곳에 원래 속기 목표했던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화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압축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다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최윤희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총 바이오 경제 포럼 맡고 있는 최윤희입니다. 오늘 이 바이오 헬스 산업계의 그 생태계를 주도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R&D 체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맨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행정학과의 윤지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의 묵현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제 바로 옆에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이신 이희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성균관대학교 학과장이신 이상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톨릭 의과대학의 윤건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훌륭한 발표해 주신 임영아 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그 굉장히 큰 주제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미래를 위한 우리가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요. 제가 이 여러 토론자분들께 이제 각각 그 분야별 전문 의견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상원 박사님께는 이 규제라는 관점에서 이 R&D 규제와 어떤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관련 R&D 체계와의 어떤 정합성 그런 그리고 향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원 박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크게 우리 바이오 헬스 분야에 투자되는 R&D 투자금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한 저희 NIH가 25빌리온 US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미국의 제약 산업에서도 한 30빌리온 US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 비슷한 수준으로 좀 거의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바이오헬스 R&D도 약 한 1.7조 원 또는 뭐 2조 원 정도 안팎이 된다라고 집계를 하고 있고 제약 기업이 국내 연간 투자한 돈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1.5조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최근에는 새로운 또 펀딩 소스도 나오고 있죠. 바이오 벤처 캐피탈들이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한 1조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민간의 R&D 투자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정부의 R&D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과도한 목표들이나 기대를 가졌지만 사실은 전체 연구 투자의 생태계 중에서 하나의 역할만 맡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정부의 R&D 투자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약간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고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그동안 과거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응용이나 개발들에 대해서 이제 목표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점점 질환이라든지 신기술 분야들의 창의적인 연구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꼭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R&D 투자하는 현재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 과다한 사업 수들이 많고 또 신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절차와 또 행정 규정들 그리고 사실상은 사업들을 새롭게 만드는 데만 에너지를 쓰고 실질적으로 이 연구가 잘 돼가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나오는지는 굉장히 행정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에너지를 좀 많이 못 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그 연구비들을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써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굉장히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절차와 규정들을 경직되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실제 연구의 본질인 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들이 성과를 목표로 잘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특허 출원 같은 것들도 보면은 사실상 특허는 미래 사업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거를 성과 목표로 하는 것들은 사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어떤 대학에서 하는 연구 등 모든 경우에 특허를 출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일찍 너무나 부실한 상태에서 특허를 많이 사실은 내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실 오히려 역효과로서 사업화나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허 성과들을 굳이 행정적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연구 성과를 내고자 하는 연구팀이나 기업들은 당연히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지표화된 관리를 우리가 계속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단계에서의 R&D 기획이나 중간 단계에서 심사나 평가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최고 단위에서의 R&D 자원 배분의 심사나 이제 하위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과제나 뭐 프로그램 단위의 심사가 있는데 사실상 평가 하는 관점이나 기준들이 너무 대동소이한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위 단계에서는 R&D 사업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목표라든지 국민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중간 단계나 하위 단계에서는 뭐 효율성의 관점 또는 하위 단계에서는 기술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좀 역할을 나눠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체제는 계속 라운드별로 비슷한 내용으로 심사를 받는 체계들로 돼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런 평가와 심사 과정 속에서 낭비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원래 당초에 목적했던 사회 경제적 목적에 이것이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못 가지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제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앞서 발제자께서 이제 한국 그 바이오 헬스 분야 R&D 체계 진단에서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한 진단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진단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원 교수님은 R&D 투자의 어떤 성과가 반드시 기술 혹은 특허 이런 평가 시스템에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평가 시스템에서는 상위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와 하위 사업 단계의 과제 단계의 평가가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앞서 이제 발제하신 이명화 박사님께서 이제 프로그램 단위 또는 단위 사업 단위에서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과제 수가 상당히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 R&D 전반에 대한 을 다 총괄해 보셨던 카톨릭 의과대학의 윤건호 교수님께 보건복지부 R&D 체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명화 박사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그걸 대표로 말할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정해 주셨으니까 제가 있는 데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 과제하고는 굉장히 이게 좀 어긋났는데 한번 꼭 말씀을 어떤 자리에선가 좀 했으면 하는 그 아주 깊은 소망이 있어서 좀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거버넌스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한데 연구자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제일 큰 불만은 평가에 있습니다. 평가에. 그 평가 상황을 왜 그렇게 되냐 아마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재척사유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 올바른 평가자한테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걸 상시화된 정말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고 그것은 이제 과총이나 이런 큰 데서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국감을 받거나 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꼭 보면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게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지적 때문에 무조건 다 채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학연 제끼고 지연 제끼고 뭐 제끼고 이러다 보니까 평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를 평가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무수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바뀌지 않으면 연구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어려울 거고 그런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제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과제가 잘 가야 되는데 처음에 기획됐던 과제의 의도는 뭐 A였다면 그것이 이제 평가받으면서 자꾸 딴 소리가 나오면 B로 바뀌고 C로 바뀌고 지향점이 바뀌어져서 4, 5년 지난다면 전혀 엉뚱한 데가 있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종종 보기 때문에 평가의 일원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좀 지속적으로 정말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평가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 어디선가 꼭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좀 느꼈던 여러 가지는 꼭 보건산업
뭐 이것이 중요하다, 어떤 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바이오헬스의 결국 마지막 단은 그걸 보건산업에 투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의료를 뭐 향상시키고 그것에 어떤 비용을 절감시키고 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정책에 이것이 얼마나 페네트레이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연구를 통해서 산업을 촉진시킨다 하는 개념하고는 바이오 헬스 R&D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질병관리 목표로 가야 된다. 질병 단위의 산업으로 좀 바뀌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공통이 되는 기반 기술들은 있지만 그 기반 기술이 어떤 질병을 포커스했을 때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질병 지향적인 R&D를 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이널 아웃컴을 우리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지향점을 갖는 것이라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시도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오래전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 뭐 질환 10대 질환, 뭐 10대 흔한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족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이제 혼자 가다 보니까 그 사업의 크기가 너무 작고 한 7년 되고 종료가 돼버리면서 오히려 그 유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들에 있는데다가 그게 이제 이번에 일몰들이 되면서 질환 극복, 뭐 질병 극복 사업 중개연구 같은 것이 드랍이 되면서 일몰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일 큰 어떤 큰 사업인데 질환은 지금 전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은 일몰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연속성의 부재를 어떻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그냥 자잘한 사업들이 많이 커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로서 봐서는 굉장히 좀 뭐 힘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는 뭐 산자부 쪽에서 이제 사업화 과제와는 달리 어떤 뭐 이것의 사업 성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얼마나 좀 가시적인 뭐 금전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공공의 복지를 향상시켰다, 건강을 향상시켰다, 그거를 돈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뭐 정밀의료 사업 같은 걸 저희가 내보면서 굉장히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그런 숫자가 안 나오면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임상 연구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타겟의 항암제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환자들을 좋게 하겠다 하던 연구가 예타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처럼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질병 진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임상을 하라 그랬는데 약을 개발하는 것처럼 됐는데 약 개발은 회사가 해줘야 될 일이고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도 그런 모양을 가기 때문에 그런 양태들이 조금 지나친 목표 설정이나 심사에 의해서 그것이 뭐 너무 그걸 높게 잡아버리고 그러다 보니 원래 기획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과제에 진행이 돼버린 일들이 수시로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금 말씀을 주신 이제 바이오위원회의 느낌은 상당히 상위 개념처럼 저한테는 좀 와닿는데 물론 이제 지금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나 이런 것이 과기부 하나의 부처의 어떤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통합 거버넌스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데 제 기본 좀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런 상위 기구보다도 사실은 하위의 협의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2019년도에 좀 찾아보면서 저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 혁신 TF가 생겨서 기재부가 중심이 되고 부처가 들어와서 전부 다 좀 조율하는 그런 실무적인 합의체가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좀 더 좋은 안건을 만들어내면 상위기구에서의 좀 어떤 심사는 좀 편한데 상위기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사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위기구에서의 그런 목적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R&D가 꼬여가는 것이 느낌은 어떠냐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처가 너무 많은 거죠. 국도 세 개, 뭐 시리 하나가 들어있고 거기에 수많은 과가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70%의 R&D는 기술과에서 보건산업정책국 내에 기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기술과에서 하는 R&D를 실무 부처는 모르고 있어요. 또 실무 부처 과장님이나 기술과 과장님이나 똑같기 때문에 기술과에서 R&D 낸 거를 넘기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바이오 이종장기를 해서 상당히 좋은 R&D 성과를 얻었다. 근데 생명윤리과에서 이종장기 이식에 대해서 별로 지금 윤리법 관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식약처에서도 심사를 잘 안 해주고 결과가 났는데도 페네트레이션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좀 그 R&D 과가 조금 상위 기관에서 그런 과들의 어떤 진행들을 다 이렇게 어레인지 해줄 수 있는 힘을 받기 전에는 이런 부서진 R&D가 이렇게 합쳐지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면 바이오위원회가 한 중간 단계 역할을 좀 하면서 부처 간의 R&D의 스콥을 조정해주고 R&D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빨리 실용화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중개해주고 그런 걸 평가의 기준으로 좀 삼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건호 교수님. 일단 뭐 앞서 이상원 교수님도 평가의 중요성 R&D가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 R&D가 투자가 효과를 내려면 평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윤건호 교수님 역시 이 평가 시스템에서 전문가가 정말 잘 참여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엔 동감을 합니다. 바이오 헬스 제품이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자, 환자와 만나는 곳이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질병 치료를 위한 R&D 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요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어떤 R&D 체계가 전환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보건복지부에는 사실 이런 일, 그러니까 질병, 질환군별 R&D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범부처로 넘어가지 못하고 복지부 안에서만 있다가 일몰제로 사라진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또 다음 라운드에서 토론할 때 제가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요. 왜 이렇게 어떤 특정 부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법무처로 못 가나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만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이제 바이오 아주 상위 대통령 산하의 바이오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어떤 중간 단계에 법무처 협의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협의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 거기도 저도 또 일부 동감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기초 연구 과기부의 R&D 시스템을 전부 총괄하고 계시는 한국연구재단의 이희윤 기초연구본부장님께서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R&D 체계와 그 향후 뭐 방향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초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게 된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금 보면 저희가 정부 예산 중에서 기초에 관련, 기초 원천에 관련된 예산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 과기부 예산이 되겠고요. 그 과기부 예산의 대부분을 연구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뭐 저희 연구, R&D가 그 소위 추격형 R&D를 하다 보니까 기초연구에 대한 그 개념에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이명학 박사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저희 뭐 중복성 말씀을 하셔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세우려는 연구소와 과기부에서 세우려는 연구소가 중복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중복이 아닌 부분이 꽤 많은데 중복이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는 이유가 저희가 그 소위 기초연구 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멀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의 정의를 보면 그 OECD의 정의에 가면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계획하지 않고 하는 연구로서 근본 원리를 찾는 연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저희의 지금 R&D 체계에서 사실은 기초연구는 R&D 중에 D 부분은 고려화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기초연구조차도 R&D에서 D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그 이전에 이상원 교수님이나 윤건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처 간의 역할에서의 좀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진단 키트가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됐는데 이제 그 진단키트가 굉장히 빨리 개발된 배경에는 그 진단키트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디렉션이 없이 연구가 됐던 그 기초연구가 그 발판이 되었고 그거에서부터 원천 기술 개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난 2월 달에 저희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제 그 회사들이 그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저희의 그 지금 연구 체계, 연구 R&D 체계를 보면 모든 것이 마치 코로나 사태를 예견했어야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율, 역설적으로 비효율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역설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초 연구를 하는 것은 디렉션이 없다고 말씀드렸던데 그러다 보면은 정부 부처나 어디서든지 방향성이 없는 연구가 어디 있느냐. 연구의 결과는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되고 논문도 중요하지만 특허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그 기초 연구에 대한 그 이해도가 많이 그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벌써 저희가 추격형 연구를 넘어서서 선도형 연구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구조차도 여전히 그 추격형에 뭔가 이 연구를 하고 나면 결과가 산업화가 되고 손에 쥐는 프로덕트가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이상원 교수님이나 윤건호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명화 박사님도 발표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연구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연구자들은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기초연구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목적성 있는 연구를 계속 시켜서 디벨롭먼트까지 가고 싶다 하는 그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일몰, 사업의 일몰이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괴리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는 드리겠지만 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 연구의 단계별 이제 구별을 좀 해서 이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과기부가 기초 연구는 모두 과기부가 담당하겠다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류인 것 같지만 기초 연구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기초 연구를 다 과기부가 담당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던 기초연구, 산업부에서도 하고 있던 기초연구가 굉장히 방향성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 아까 그 윤건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평가 시스템에서의 좀 뭐 제척 사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기초연구 그다음에 원천 연구, 응용 연구 이런 단계별로 그 저희가 그 디파인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제척 사항도 굉장히 좀 운영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저희 연구 재단에서는 순수 기초 연구의 경우에는 그 제척 사항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지만 특정한 이제 응용연구 쪽으로 넘어갈 때는 전문가의 그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척성을 굉장히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은 저희가 그 연구의 단계별 그 해야 되는 일들이 정확히 정의가 됐을 때 그 좀 더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초연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해서 범부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어떤 기초연구에서조차도 어떤 목적지향성으로 되는 것을 좀 탈피해야 바이오 헬스 분야의 R&D가 더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과의 목표가 뭐 반드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특정 목적성을 갖는 건 기초연구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명화 박사님이 발표하신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또는 영국 사례를 봤을 때도 질환 군별 어떤 연구 체계, 사업 체계하고 그다음에 통합형 분야로 해서 사업 체계를 제안을 하셨는데 기초 연구도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업 체계를 전환하면 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다음은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의 묵현상 단장님께서 사실 사업화하는 단계의 범부처 R&D를 전부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업화나 어떤 진짜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업 신약개발 사업단을 운영하시면서 느낀 R&D 체계 문제점이나 향후 정부에 제언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묵현상입니다. 우리 이 R&D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본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경험과 많은 그 인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그리고 산업부 3개 부처가 그 3분의 1씩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약의 개발, 심지어는 양산에 이르는 과정까지 전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3개 부처와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학 연구소를 비롯한 아카데미아로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벤처 그리고 제약회사 SK그룹까지 커버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 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 세 부분의 연구 주체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연구 과제에다 대고 왜 신약을 못 만드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산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기업에 너희의 MOA 연구가 왜 이렇게 부실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평가할 때 3단계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목표를 부여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9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저희가 자금을 지원한 과제가 162개의 과제였습니다. 162개 과제 중에 아카데미아 과제가 54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이 바이오벤처 과제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제약기업 과제입니다.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뭐 포트폴리오 조정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균등하게 과제들을 분류가 되어 있고 그 과제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니까 대학 과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었고 바이오벤처가 가지는 그 문제점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대학이 가지는 문제점은 뭐냐면 과제의 제목을 팬시하게 써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기초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비알코올성 간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내시 치료제의 개발 이렇고 나와요. 그럼 이거 평가할 때 평가의 지표가 뭐가 되냐면 내시를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지 그 타겟이 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 연구하시는 PI 선생님들도 꼭 약을 개발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안 맞춰도 과학적인 브렉스루가 있으면 충분히 이 자금 지원을 받고 R&D 이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신념을 심어드려야 되는 게 이게 R&D 자금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우리들의 숙제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학교에서는 약 얘기 좀 하지 마세요라는 게 저희의 그 주장이고 아예 이 R&D 설명회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약 개발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면 다 떨어집니다. 타겟을 잡아내고 잡아낸 타겟에 접근하는 물질입니다라고 접근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학교 과제의 선정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기초연구, 대학 연구의 목표와 바이오벤처의 목표, 제약기업의 목표는 각각 달라야 되고 이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선정평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 첫 번째 제 그 느낀 바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평가와 관계되는 건데 저희는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이거 바꿔 말씀드리면 R&D 투자를 하면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10분의 투심위원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약 5분은 과학자고 나머지 5분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변리사, 투자 사업가 뭐 이런 사업가들 시장 액세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투자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과학적으로 훌륭하고 약효가 있어야 되지만 이 약이 얼마를 받고 어느 나라 시장에 어떻게 가서 런칭될 수 있는지를 리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로 뽑힌 과제들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62개의 과제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초과학을 리뷰를 하다 보니 기초과학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테크니컬 또는 사이언티픽 브렉스루가 중요한 건데 거기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또는 투자 전문가들의 관심은 야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크리스퍼 카스나인 과제는 저희한테 오면 다 떨어집니다. 그게 돈으로 바뀌려면 지금부터 8년 후라는 게 머리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의 투자 수명이 3년 4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 평가체제에 있어서 투자심의위원회 는 바이오벤처 그리고 제약기업에게는 적절한 이 제어 판단 수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초연구와 원천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기초연구를 하는 아카데미아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돈 얘기 안 하고 테크니컬 브렉스루 또는 사이언티픽 브렉스루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걸 하면서 또 한 번 이 대학 연구소 과제가 획기적으로 선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잘을 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굉장히 원하는 정책 목표 그리고 과학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가버넌스에 대한 말씀이 이따가 또 한번 있겠습니다만은 3개 부처와 같이 일을 하면서 매우 뼈저리게 느낀 말씀이라 꼭 이 대목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아카데미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냐 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신약을 개발해서 난치병 또는 굉장히 어려운 병들을 잘 고치느냐 하는 게 두 번째고 산업부의 목표는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을 글로벌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의 경우는 뭐 비유를 하자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산업부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그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거 신약은 아니죠. 하나는 CDMO나 CMO고 또 하나는 바이오메터 또는 바이오시밀러 과제이니까 순수한 신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3개 부처가 가지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다 하나로 뭉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이 대표적인 예인데 저희가 하는 거 말고도 각 부처가 나름대로의 다 하는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커버하지 못하는 거 각 부처가 해주셔야만 되고요. 그래서 연구재단이 하시는 일 굉장히 많고 저희는 그 혜택을 엄청 보고 있고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오니까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희귀질환이나 재생의료나 감염질환에 대해서 또 보건복지부가 나름대로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저희한테는 혜택이 됩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저희한테도 오니까요. 끝으로
산업부에서는 IP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생산 효율화 그리고 생산 캐파를 늘리는 부분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좋은 예로 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화순에 있는 백신 실용화 실증센터 안동에 있는 백신 실용화 실증센터 두 군데가 없었더라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우리가 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법무적 신약개발사업단이 세계가 묵혀놨으니까 네가 다 해라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5년간에 걸쳐서 1800억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가버넌스를 하나로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가지는 고유 영역에 대한 이 리스펙을 가지고 합쳐서 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각자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잘 나눌 것이냐 하는 게 결국은 이 승부처라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현상 단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은 제 생각에 한국형 작은 아메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메드 시스템처럼 3개 부처에서 나온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기구인데 이제 그 안에서 과제 선별하시는데 이제 기초 분야와 실용화 분야에 대해서 이제 투자심의위원회, 연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적절히 균형감 있게 조정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시스템을 이렇게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 단위에서 하는 걸 더 이제 더 큰 국가 정부 전체의 어떤 범부처 아메드를 통합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사업 단위에서 그 작은 규모의 한국형 아메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자로 그 경희대 행정학과의 윤지훈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이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의 어떤 효과 조금 전에도 뭐 이제 R&D 투자의 성과가 IP냐 기술 저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 이전에 성과가 많았는데요. 그리고 결국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가서 치료 효과까지 나타내는 걸 성과를 볼 것인가 이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성과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 효과에 대해서 또 많은 검토를 하신 연구도 발표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윤지훈입니다. 지금 현재 최윤희 우리 박사님께서 R&D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R&D 효과를 저희가 좀 글로벌하게 좀 봤으면 먼저 좋겠습니다. 글로벌하게 본다는 얘기는 저희가 각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경제학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 같은 지표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간 사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R&D의 생산성이 사실은 우리가 욕심이 좀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열심히 해왔다라고 자평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거기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요. 그런데 그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지표가 조금 기울기 시작합니다. 증가율이 2000년대 이제 우리가 15년 들어와서는 그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기존에 증가하던 추세에서 조금 추세가 기울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는 성장 동력이 우리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 성장 총 요소 생산성 중에서 이것이 이 그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섹터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섹터 중에서 ICT 섹터는 아직 상당히 높고요. 다른 분야들은 조금씩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은 분야 간 저희가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걸 바이오 분야로 보면은 바이오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50년 주기로 봤을 때 바이오 분야는 저희가 한 20년 정도
투자가 되어온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약간의 전 싹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오 분야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밝게 봅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의 투자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셨듯이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서유럽 국가들보다 잘하고 있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기초적인 투자는 조금 나름 해왔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R&D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름 해왔지만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 정부는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너무 모든 걸 단기간에 또는 그 정권 사이클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R&D 중에서 바이오 R&D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가장 시간이 깁니다. 전자산업이나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소재 쪽하고 비슷하게 뭐 30년 이상 잡아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좀 더 긴 호흡을 갖고서 기초를 다져가는 분야가 사실 바이오 분야입니다. 기초를 잘 다졌을 때 점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바이오 분야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연구재단의 이 박사님께서 기초 연구를 강조하셨습니다. 바이오는 기초와 산업 간의 간격이 가장 가까운 분야입니다. 기초 연구를 잘하면은 산업에 사업화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은 단단한 인재 풀,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지원, 이 기초 연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왕도가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R&D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좀 이따가 커버넌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정부가 다른 복지나 다른 재정 사업과 좀 다르게 연구 개발을 봐야 되는 이제 시점이 이르렀고요. 특히 글로벌한 수준에서 최첨단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싶고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R&D에 대한 본질을 정부 관료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현장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정착됐을 때 R&D 연구 성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지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주도로 R&D 과제 추진한다기보다도 좀 더 전문가들의 역량에 조금을 좀 도입을 해야만 결국 R&D 투자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특히 바이오 헬스 분야는 R&D 투자 효과가 타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낮지 않다. 물론 그러니까 투자 이게 싹이 보인다. 그래서 전망은 밝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인준 교수님께서도 기초형, 특히 바이오 분야가 기초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리고 또 이은 본부장님께서도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초연구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분야의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 앞서 이제 뭐 바이오 위원회라는 것을 발제자께서 제안을 한번 하시긴 했는데 그리고 다른 또 토론자께서도 그 중간 협의체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기초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초 연구 경쟁력을 정말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초 연구의 개념을 범정부적으로 잘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더 보완되면 좋을지 이윤 본부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재단의 입장에서 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이명화 박사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이제 미국의 경우에 보면 NIH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NIH의 질환별로 이제 구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반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기초연구를 다 따로 띄어서 모든 분야, 바이오뿐만 아니라 정말 기초과학에서부터 그 ICT까지 다 합쳐서 기초연구 분야를 하나로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그 정부 예산이 투자되는 게 그 N분의 1의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지만 바이오 분야는 기초부터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무시하고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저희가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그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특히 바이오의 기초 분야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묵단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개념에서 볼 땐 저희가 거버넌스가 좀 더 바이오 특히 바이오 헬스 분야는 따로 띄어서 그 범부처 전주기 사업 하듯이 큰 틀에서 저희가 기초부터 그 신약 개발 등 뭐 백신 개발 이런 개발 가는 것까지 한 틀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놓아야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프로덕트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 산하 바이오 위원회 수준이면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야지 부처 들한테 그거를 나눠주게 되면 사실은 부처들한테 나눠준다는 거는 부처의 역할이 확실히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구조상 부처 간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대 부처의 분야까지도 넘나드는 그래서 좀 혼선이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대통령 직속기구의 연구 그 단체가 있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묵현성 단장님의 그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이 한국형 작은 아메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묵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행정부 관점에서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행정부 내에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식약처까지도 뭐 마이너한 디퍼런스는 있을지 몰라도 큰 대세에 있어서는 일치된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는데 제일 제게 있어서 3개 부처와 같이 일한 제게서 제일 힘든 건 국회입니다. 국회에 보면 과방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보건복지위, 그리고 산업자원위, 산자위,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다 생각들이 다 다르시고 의원님도 많으시고 그게 엄청난 그 디퍼런트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통합하려면 대통령 산하의 바이오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거 국회 내에 바이오 상설 특위가 만들어져서 지금처럼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과방위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설특위가 만들어서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이런 바이오 산업의 기초부터 신약개발 그리고 심지어는 이 환자에게 대한 접근권까지도 총괄적으로 바라다보는 이 상설 바이오 제약특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 농담삼아 진짜 강력히 이 주장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은 아주 신선한 의견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본 게 사실 행정부처 내에 어떤 예산의 문제, 예산 통합의 문제에서 이제 범부처 또는 대통령 산하 바이오위원회 말씀을 발제자께서 하셨는데 사실 입법부, 국회 내에서도 이 거버넌스 체계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이 각자는 전부 열심히 하는데 어떤 균형감이라든가 조정력의 문제가 있어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윤건호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R&D 체계 또는 이 바이오헬스 전체의 R&D 체계에서 어떤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실 의견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우선은 그 뭐 본부장님께서도 또 그냥 대통령 직속 이런 거 좋아하시고 또 국회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우리 대통령을 한 다섯 번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4차 회의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뭐 가버넌스가 하나 생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 직속의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답답함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처에 가 있으면 또 다른 부처가 조정이 안 되니까 그 상위 부처로 올라가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어떤 그냥 힘을 가진 그 가버넌스보다는 타협적인 가버넌스가 잘 만들어지는 게 우선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뭐 혁신본부도 그렇고 그 혁신본부가 좀 과학기술부처 장관회의에 넘어가서 이렇게 회의를 보면 불과 지금 한두 시간에 정말 바쁘신 장관님들이어서 일곱 분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시간 정도에 큰 결정을 해버리시거든요. 거기서 무슨 조정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잘 정제되고 제대로 계획된 것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과기부 산자부 뭐 복지부가 일을 해야 되니 TRL로 나누자. 테크니컬 뭡니까? 리처치 레벨인가? 이걸로 해서 1부터 3은 어디가 하고 뭐 4부터 5는 뭐가 하고 7, 8, 9는 산자부가 하고 이런 식으로 섹터를 딱 나눠버리니까 더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일을 좀 편하게 하려면 자꾸 이렇게 그물고 버리는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간에서 충분히 좀 논의하고 잘 정제된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그거를 위쪽에서 그냥 결정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기보다는 중간 단계의 협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이제 좀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돼야지 그게 아주 잠깐 임시 TF처럼 돼서는 안 되고 이게 10년, 20년을 가면서 정말 전문가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부처로 이렇게 좀 훈련이 돼서 내려가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이제 질환 중심 뭐 가버넌스 잠깐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NIH에 있는 뭐 만성병,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나 감염병 연구소 또 하나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암센터에 있는 캔서 연구소, 뭐 암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NIH는 총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트라뮤럴, 익스트라뮤럴이 퍼센트로 해서 다 나눠져서 같이 있는데 지금 NIH나 암센터는 거의 인트라뮤럴이고 익스트라뮤럴은 조금밖에 안 가기 때문에 거기다 가버넌스를 줘도 사실 그런 사업단을 제대로 만들어서 꾸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구상하시려면 진흥원하고 뭐 딴 부처하고 잘 어우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윤근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바이오 헬스 TF, 본부처 바이오 헬스 TF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논의되는 걸 보면 그 지금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위해서는 좀 균형감 있게 그 중간층에서의 어떤 협의 구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위 구조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게 좀 동시에 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간 협의체가 더 실무적으로 훨씬 더 잘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제가 사실 바이오 헬스 TF 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상원 교수님께 다음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혹시 거버넌스 관련해서 네.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버넌스 체계는 굉장히 역사가 아주 오래 깊은 이제 이슈이고 근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떤 뭐 대통령 직속이든 굉장히 최상의 어떤 위원회가 있다고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과정에서 계속 또 협의 비용과 조정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매력적인 아이템들은 다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 매력적인 아이템을 먼저 선점해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구조로 부처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가 차원에서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중립적으로 해놓고 그거를 누가 수행할 것인지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안자가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구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쟁,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인센티브 구조를 조금 조정을 해 준다면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협의가 될 거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고, 불필요하게 상해 거버넌스를 많이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저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연구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전 정부 또 전전 정부부터도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항상 기초연구 증가가 항상 공약 첫 번째 나오는 거였는데, 막상 그 실행 단계에 대해서 단계에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서도 과기부가 기초연구를 전담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기초연구 성격 있는 거를 빼라고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또 과기부 입장에서도 기초연구가 너무 순수 기초연구 과제로만 남아있으면은 목적성이 좀 약해 보이고 또 매력성들을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꾸 개발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복지부든 과기부든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기초연구가 늘지 않는 구조로 다시 또 도돌이표처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연구에 대해서 평가 잣대가 하나의 평가 잣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각 부처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는 구조가 인센티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기초연구적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기초연구의 분야가 늘어날 것인데, 현재까지는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선언적으로만 됐지 실질적으로 부처가 그거를 도입했을 때 좀 더 혜택을 보거나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별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거버넌스는 인센티브 구조로 설계해 주는 것이지 뭐뭐 해라 지시하는 것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센티브 시스템이 그 바닥에 있겠죠. 인프라스트럭처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행정부처 안에 공무원 평가 시스템 자체에 만약에 협력을 했을 때 훨씬 더 인센티브가 가게 하면, 뭐 말 안 해도 도리어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디자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가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 시스템도 개선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 체계와 거버넌스 시스템도 같이 개선하는 그런 게 지금 좀 총체적 관점에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행정학적 관점에서 윤지은 교수님께서 이 거버넌스 시스템은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의견들 중에서도 사실 지난 뭐 10년간, 10년도 더 됐죠. 그 서로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사실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잘 작동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여러 조정 장치들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이명화 박사님께서 이 발표해 주신 슬라이드에 보시면 1층이, 2층이, 3층이, 4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2층이, 3층이 위원회 기구들 다 빼고 보시면 10개 조직이 있습니다. 1층이를 과기혁신본부를 넣어주신 것은 저는 되게 좋게 봐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수심판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 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들 이제 조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명화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 중에서 부처 간 조정에 대한 장애 요인이 뭐냐 그랬을 때 부처별로 분절화된 거버넌스의 고착이 제일 높고요. 또 상위 기구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상위 기구별 역할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또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이 방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사실은 바로 옆에 북단장님께서 국회의 특위까지 말씀하시는 점은 사실 우리나라 조정기구의 사실은 무력성이죠. 조정기구를 잘 만들어도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쩌면 조정기구를 다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심지어 저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을 독립법인으로서 더 키우는 것도 더 좋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문화 자체가 이제
이 소위 최첨단 R&D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독립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부처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초속 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NSF가 정부 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펀드라고 끝에 말을 붙였을까요? NIH는 아직도 연구소입니다. 근데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인데 미국의 퍼블릭 헬스 서비스에 산하 이제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연구소로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와 똑같이 행정 문화가 같을 수는 없고 또 여러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대통령 직속 조직을 설치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설치해서 잘 되면 좋겠죠. 이거는 잘 된다는 가정하에 저는 찬성합니다만 대통령 직속 기구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윤 원장 우리 윤 교수님 오신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이고요.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정위원회가 약 300개가 넘습니다.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됐을 때 과연 현장 연구자들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 그거는 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잘 될 것인가? 또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요. 이게 독립 조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목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혁신이 분업화된 상황에서 혁신 활동을 분업화시켜서 대한민국이 분산 R&D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분산 R&D가 조금 더 잘 작동할 수 있게 소위 적정 레벨의 조정기구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기존의 조정기구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이 이슈가 될 때마다 새로운 부처가 생기는 것은 저는 행정학적인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고가 터지니까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해결하고 싶겠죠.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조직 하나를 만들 때마다 뭐 조직 하나당 얼마 드는지 사실 계산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사회적 비용과 또 관리 비용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거버넌스란 용어가 되게 광범위하지만 과연 이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서의 이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또 어느 정도의 조정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지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많고 총리 직속 위원회도 많은데 각 위원회 중에 이제 행정력을 갖춘 위원회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제 만약에 바이오 헬스 분야에 바이오 위원회가 새롭게 나왔을 때 행정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그건 저도 사실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이명화 박사님께 이제 오늘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력 또는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이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자로 오신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 연구진 내에서도 굉장히 사실 의견이 많이 분분했다고 해야 될까요? 합의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저 스스로도 이제 여러 상위 위원회들 뭐 바이오 특위부터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위 뭐 이런 위원 역할을 사실 하면서 더 많이 이제 거버넌스를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지금처럼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거수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들은 정말 필요가 없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오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어떤 형식으로든 조정하고 부처 간이 협력하고 이런 어떤 기능은 필요하다 이런 것에는 굉장히 다 공감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게 사실 더 방점이 있었던 부분은 기존에 쪼개져 있는 기능들을 좀 통합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을 심의하는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그리고 정책을 심의하는 바이오특위,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뭐 헬스케어 특위에서 지금은 디지털 헬스 특위로 바뀌었지만 그런 특위들의 쪼개져 있는 기능들을 좀 어느 곳에선가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R&D 예산을 심의하는 거랑 R&D 정책을 하는 거랑 이것들은 분리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위원회별로 좀 쪼개져서 있고 그리고 그 위원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제 총회 때, 그러니까 의원 안건이 생겼을 때 그때 위원들 참여해서 그때 이제 분석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논의들을 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위원회 밑에서 움직이는 지금은 뭐 사무국 정도 수준이지만 사무국이 그냥 안건을 생성하는 이제 사무국이 아니라 진짜 이제 바이오 헬스 쪽에 통계들이나 수치들이나 뭐 시장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능 그리고 정책을 기획하는 기능 이런 것까지 사실은 같이 붙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 인텔리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기구에서도 시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안건이 생기면 이제 용역으로 다른 기관에다가 이제 소액 과제로 진행되고 그 과제 결과물을 그때 일시적으로 받는 그런 형태의 구조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위 기구가 마련이 되면 그 상위 기구의 상설 조직으로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 기획과 정책 분석과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같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저희가 진행했던 게 다부처 협력에 대한 정책 연구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거버넌스 뭐 이런 측면보다 어떻게 보면 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부처에서 협력이라는 것에 좀 더 이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인센티브, 가산점 이런 부분들에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고 그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이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거버넌스가 눈에 굉장히 들어오는 이슈일 수 있는데 저희 연구진에서 더 사실은 주의 깊게 고민했던 부분들은 질환별 이제 사업 체계였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과거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다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이제 발을 못 대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수요 중심 R&D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계속 뭐 프로덕트 중심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도 정말 이제 바이오 헬스 쪽에 R&D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더 좀 분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 그리고 질환 극복이라는 그런 목적에서 R&D를 다시 보고 그 R&D의 사업들이 그에 맞춰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명화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질환군별 R&D 사업체계, 질환군별과 통합형으로 이렇게 아까 다른 나라를 보면 종적, 횡적으로 이렇게 사업구조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렇게 사업구조가 이렇게 분류돼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로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분씩 그냥 저 윤지은 교수님부터 한 1분 내외로 오늘의 소회나 또 이제 정책 제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명호 박사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꼭지 중에서 사실 아까 앞에 질환별 조직 재편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찬성합니다. 사실 한 두 달 전쯤에 연구재단 관련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나왔던 비슷한 얘기입니다. 연구 분야별이나 학문 분야별 조직 구성.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소위 과학기술자들이 직접 정부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좀 현실을 또는 현장과 가까운 조직 개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이오 쪽에서는 질환별 조직 구성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형식을 위한 형식을 추구하지 말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가 정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에 맞는 정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우리가 면밀하게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현성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겪어본 그 3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배운 것은 아무리 룰 잘 만들고 뭐 가버넌스 체계를 잘 만들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이해와 협업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답도 나오는 것이고요. 뭐 저희 본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이 지난 9월 8일로 일단 사업은 종료가 됐고 내년부터 국가 신약개발사업이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난 9년 동안에 저희에게 약간의 성과라도 있었다면 그 성과의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파생된 것이냐 하면 3개 부처의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이 서로 간의 입장과 추구하는 바를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부처가 서로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운영했고 저희가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두 개 부처가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 그 결실들이 맺어지고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의 고민도 뭐 룰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거 물론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운영해 갈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그 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인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윤지은 교수님이랑 이명화 박사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북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좀 궁극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위원회 조직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독립적인 예산권을 가진 부분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초 그 재단의 기초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바이오 헬스 사업도 큰 틀에서 아까 묵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회의 바이오 상설 투기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결국 바이오 상설 투기가 된다는 의미는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예산 기초 연구부터 그 프로덕션까지 가는 예산들을 하나로 통으로 받을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뭐 부처 간의 그 서로 논의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아주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쪽 분야의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 예산을 독립적으로 준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의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이상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사업 구조들이 조금 더 단순화되고 그것이 여러 큰 단위로서의 뭐 질병들로 단순화되는 것들은 제가 차차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유연성들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과 권한들을 부여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건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마지막에 또 지적을 탁 해주셔서 질환별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가슴이 좀 뛰는 그런 뭐 기획이 아닌가. 그걸 프로그램화해서 대형화되면 정말 좋겠다. 예전에 복지부에서 쭉 했던 경험을 보면 뭐 질환군별 유전체 사업단 뭐 이렇게 해서 10개 질환 뭐 이렇게 묶었어요. 그랬더니 한 4, 5년 지났더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테오믹스 바탕으로 서포트해줄 그런 코어가 필요해. 그러니까 한 개의 코어를 놓고 다 10개의 사업단을 지원하게 하고 뭐 그런 형태에 뭐 종행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작았죠. 뭐 별로 크지 않은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모양은 보였지만 복지부 내 작은 사업으로 가다가 질병 극복 사업의 일부로 가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유지되다가 이제 일몰이 된 그런 모양인데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끌고 가서 사실은 사업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끝에 식약처 허가까지 다 그다음에 그게 뭐 이런 보험 뭐까지 들어오는 그 전체적인 전주기를 놓고서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접근한다면 굉장히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그런 것은 뭐 일부 신약이 개발이 된다 뭐 기술이 개발이 된다를 떠나서 어떤 우리 전체 국민의 어떤 뭐 공공보건에 큰 어떤 뭐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엑서사이즈가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할 텐데 이런데 이렇게 발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진짜 의미가 있는 발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어쨌든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덕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건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기왕에 아까 뭐 복지부에서 그런 그 질환별 질환군별 어떤 연구개발 사업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올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또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배워와서 조금 더 나은 정책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리나라의 3대 성장 동력인 동시에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미래 산업입니다. 이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R&D 체계가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총 바이오경제 포럼은 바이오 헬스 미래를 위한 정부 R&D 체계 진단 및 처방이라는 대주제 하에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자장님에게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경험과 또 조사, 연구 또 통찰에 기반한 날카로운 진단과 처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의견들이 현재 우리나라 그 정부 R&D 체계라는 지형, 그 토양을 기경을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라는 나무의 뿌리가 좀 깊이 또 넓게 그 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서 그 이 바이오헬스라는 나무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높게 성장하고 많은 잎사귀와 가시를 맺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늘 포럼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총 바이오경제 포럼은 2021년에도 우리나라의 바이오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과총 바이오경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